상추들 사랑 이상원TV의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지금 이상훈TV 채널 개설 3개월 만에 레고를 하게 됐습니다. 큰 피규어들을 한 3년 정도 모았다면 작은 피규어들은 제가 한 7, 8년 정도 모은 지가 됐고 레고는 17년을 모아왔습니다. 뭐 그만큼 나름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내공이 있는 편이에요. 레고는 한 번도 안 조립하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조립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 조립하면은 중독성이 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레고도 한 번씩 계속 리뷰를 해볼 건데 기존에 이제 뭐 주로 히어로들 피규어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오 갑자기 레고로 하면 좀 생뚱맞다 이렇게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레고는 히어로 중에 이제 마블 히어로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고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그 레고 블럭인데 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듀플로라고 하고 그 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를 레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레고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아예 포장 박스에 붙여서 보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게 구동이 된다던가 뭔가 굉장히 뭐 수준이 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레고 테크닉, 레고 듀플로, 레고 시스템, 레고 테크닉 이렇게 세 종류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우리가 아는 레고들은 대부분 그냥 레고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대망의 첫 레고 바로 레고 헬리캐리어 되겠습니다. 아, 무섭죠. 자, 바로 얘입니다. 헬리캐리어 제품 번호는 7604이고요 부품 수는 3000개가 조금 안 돼요. 2996개인가 그렇고 가격대는 55만원에서 100원 빠진 549,900원이에요 지금 피규어 하기에는 굉장히 중고값도 오르고 이 시장 상황들이 오르기 때문에 피규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레고 하기는 정말 딱 좋은 시기입니다. 레고 하기 딱 좋은 시기네. 왜냐면 보통 레고들이 예전에만 해도 안 좋은이 되면 가격이 오르고 없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빌어먹을 그 중국 레고 때문에 랩핀, 랩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불법으로 똑같이 이걸 만들어내면서 레고 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거는 일명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똑같이 찍어내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뭐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가격이 레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막 할인을 많이 때려버려요. 저는 이거 549,900원 100원도 안 깎고 정가 주고 다 샀는데 지금은 뭐 한 30% 할인은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중고장터 이런 데서 보면은 40% 할인 때까지 봤어요. 이만한 3천여 개의 피스가 가격대에 충분한 뭐 경쟁력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레고가 비싸죠. 비싼 장난감인데 할인을 받았을 때 사면 그래도 좀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 헬리캐리어를 보여드려야죠.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몇 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UCS 버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명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UCS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얼티메이트 컬렉터 시리즈라고 해서 더 훨씬 디테일하고 천 개 이상의 그런 브릭들로 좀 뭔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를 UCS 버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컬렉터를 위한 수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블 히어로 시리즈 중에 이게 이제 거의 최초에 나온 UCS 버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헐크버스터도 UCS 버전으로 뭐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칼주로도 잘 돼 있고 여기 지금 비행기가 세 대가 이렇게 있죠. 예. 비행기도 그냥 이런 브릭들 프로펠러 브릭인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이거는 아시죠? 퀸젯. 네, 우리 쉴드 요원들이 많이 타는 네, 퀸젯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큰 퀸젯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니어처 모양으로 해놨고 이런 것들은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지게차요, 지게차. 그러니까 이런 그냥 무기를 꽂는 그런 브릭들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준 게 진짜 여기 물창가요, 그렇죠? 짐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표현을 했고 여기 프로펠러들 다 보이죠? 이게 돌아갑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뒤에 보시면 얘 있어요, 얘. 네, 요거를
앞에 돌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와, 네 가지,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죠. 짜잔. 이 안에서 다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워 펑션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설치할 수 있어요. 그 구동할 수 있는 그 건전지 들어가는 거를 넣어서 실제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쉴드 이제 심볼 이렇게 있고, 요거는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쉴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잘 표현했고, 피규어는 다섯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부터 블랙 위도우고요, 호크아이고, 그리고 니퓨리,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마리아 힐입니다. 에이전트는 요원이죠.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투명불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는 모습, 이제 날아가는 현재 모습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아, 내부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들. 내부. 내부가 이렇게 하면 와 열리는데, 여기 그 내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요 안에도 여기 지금 쉴드마크 안에 얘네들이 다 타고 있잖아요. 얘네가 마이크로 피규어예요. 마이크로 피규어. 이게 옛날에는 뭐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것들인데 요게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도 들어있잖아. 요 안에도 지금 내가 여기 요 안에도 마이크로 피규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냥 이런 미니 피규어가 여기 들어가려면 이 헬리캐리어가 한 4배는 더 커져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쉴드 요원들이 16마리가 이렇게 피규어가 있고요. 여기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얘네들도 니퓨리,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호크아이 이렇게 미니 피규어로 되어 있어요. 이 미니 피규어를 실제 피규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 호크아이는 네, 이만하죠. 이만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작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뭐 밑에 바닥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닥은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닥도 되어 있고, 전면에도 이 밑에 지금 투명 브릭으로 살짝 보이죠, 그렇죠? 네, 아래 하부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뒤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가 이 안에 이제 파워 펑션을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주면 이제 이 프로펠러 4개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구현을 해준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뒤에, 그쵸? 얘네들 추진기가 1:1짜리 블럭들 그냥 이렇게 꽂아서 표현을 해줬는데,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쉽고, 핀젯들 3대가 있어요. 3대 활주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비행기들 3대가 있어서 이렇게, 아, 요런 뭐 레이더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죠. 이게 뭐 나름 되게 크다고 하는 레고 중에 하나예요. 레고 중에 하나고, 설명서로 이제 시작해서 조립을 하면 이게 아마 최소한 10시간은 걸리는 그런 큰 제품입니다. 아, 저는 이런 마이크로 피규어가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건 진짜 좀 신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도색 바꿔서 피규어의 인형으로도 많이 쓰고, 하여튼 이 레고 회사가 괜히 장난감 1등 회사가 아니에요. 잘 만들었고, 헬리캐리어 네,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처음에 박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뭐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존에 제가 완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조금 뭐 리뷰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레고 첫 시간입니다. 처음이라서 뭐 조금은 네, 뭐 여러분들이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뭐 차츰 적응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상추들도, 나도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